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건강 관리. 아, 저는 뭐 술 많이 안 먹은 지 1년 넘었고요. 예. 뭐 옛날처럼 새벽까지 안 놀고 많이 예. 그냥 일찍 자고 등산하고 뭐 하루 3끼 챙겨 먹고 그러면 되죠 뭐. 보신 음식도 많이 먹어요. 근데 등산 가서도 막걸리는 한 잔씩 하신다면서요? 아, 그건 한 잔이에요. 한 잔. 한 잔. 한 잔만, 한 병 아니라. 아. 그냥 오히려 뭐 한 잔 정도 먹는 건 건강을 그렇죠. 위해서도. 그리고 예. 그 사실 막걸리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가요? 훌라후프 있잖아요. 근데 한국 거는 그 이런 아픈 거 있어요. 아파 아파 지압, 이런. 지압.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좋더라고요. 어 이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네, 거. 네. 그 동네 있잖아요. 요새 한국 동네에서 그냥 꼼짝 그게 운동 기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허리 아, 돌리는 네.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거는 동네에서 항상 한 시간 막 그게 막 하고 아. 시간도 잘 지내고 돈도 안 들고 진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 버스 타고 싶으면 빨리 타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무료 마라톤 해요. 아, 무료 마라톤. 건강을 지키려고 늦게 일어나서 버스 타는 데까지 뛰어간다. 네. 예. 네, 오늘 미녀드레스 앞으로 아주 특별한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어떤 편지가 왔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잘 지냈니? 나도 잘 있단다. 하지만 너무 보고 싶구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 앞에 망고가 많이 있단다. 망고 보니까 우리 딸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는 매일 아침 식사를 안 먹고 망고만 많이 먹었지. 한 개 보내줄까? 하하하. 너무 맛있단다. 남자친구 있니? 우리 딸 좋다고 쫓아다니는 한국 남자 없니? 꼭 있어야 해. 왜냐하면 언니들이 다 결혼했단다. 다음 결혼은 네가 하길 바란다. 서프라이즈. 한국 남자친구 데리고 오는 날 기다리고 있을게.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하는 나의 여섯째 딸. 이게 누굴까요? 망고가 나온 거 보니까 네. 이쪽 몽골이나 태국 따뜻한 나라 오신 태국. 분 아닐까요? 베트남. 네. 아니면은 저는 내내 이렇게 보니까 네. 베라 씨가 들으면서 계속 웃으시면서 약간 쑥스러워하셨어요. 베라 씨가. 네, 베라 씨 같아요. 웃어요. 저분은. 아, 네. 네. 아 그래요? 별명이 스마일 베라예요. 네. 자, 그럼 과연 어떤 분의 어머니일지 사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케냐에서 오신 유프레시아 씨의 어머니. 자, 유프레시아 씨. 엄마의 사진인데 엄마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세요? 네. 엄마 안 본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1년. 1년? 예. 어, 어떡해. 마음 아프다. 그래요. 유프레시아 씨가 여섯 번째 딸이에요? 그럼 형제가 네. 어떻게 돼요? 아, 오빠 한 명 있어요. 언니 다섯 명 있어요. 동생 한 명 있어요. 오. 1남 7녀의 여섯째 딸. 와. 예. 아이고, 엄마 생각하면 어떤 게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망고 생각. 망고? 아, 케냐에 망고가 많이 나요? 예, 네, 원래. 근데 요즘에 망고 너무 많아요. 근데 엄마 계속 전화하면. 야, 망고 먹고 있어요. 한 개 보내줄까? 근데, 예. 네, 아, 지금 뭐, 유프레시아 씨 엄마 보니까, 아, 우리 엄마도 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을 텐데, 저희가 또 몇몇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어머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다음 사진 보이시죠? 나 알 것 같아. 자, 누굴까요? 저 비앙카요. 비키. 비앙카 씨. 아닌가? 잠깐만요. 한성주 씨. 네. 비앙카? 네, 비앙카. 비앙카 어머님 한국분이에요? 뭐냐? 부산분이에요. 비앙카 어머님 부산 토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제 생각에는 비앙카 씨 아버지. 아버지 장발. 아버지 장발. 아버지 장발 같은데. 근데 비앙카 닮았어요. 비앙카 씨 진짜 아버지 닮았어요, 아버지 비앙카 씨. 자, 누구의 어머님입니까? 손 들어주세요. 도미니크 씨. 정말로 다 지금 저도 몰랐어요. 진짜?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어, 진짜?
똑같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이거 70년대 사진이고. 아. 그리고 저는 와. 아버지 닮았어요. 친언니가 있었으면 친언니가 진짜 닮았어요. 제가 아. 아빠 닮으니까 야. 다들 진짜, 진짜 웃겼어요. 왜 미안까 아빠라고 했어요? 예, 죄송해요. 어, 아버님이랑 너무 닮아서. 네, 아버님. 예. 자, 좋습니다. 다음 사진 보이시죠. 크리스티나? 베라 부모님. 너무 미남이신데, 나. 어우, 아버님 멋집니다. 미남 미녀세요. 제가 봤을 때 비키씨. 비키씨다? 네, 비키씨. 아니, 의외로 또 마르셨지만, 비키씨를 이제, 잘 먹이려다 보니까 본인은 많이 아니, 못 드시고 아니 아버지 비키시. 턱 라인이 비키시 턱 라인이랑 비슷하게 그러게 웃을 때 약간 여기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 네. 자 누구의 부모님입니까? 베라 아버님하고 너무 멋져요 어머님하고 어머 70년대 히피였어요 어 진짜? 누가요? 부모님 그 아버지가 긴 머리하고 어머니가 그 아프로 베라 씨, 그 사진 좀 구해주세요. 어, 그 사진 좀 구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이건 정말. 분명히 어디 중국이나 몽골에 가서 찍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안에 있는 분은 사랑해서 오신 분 같아요. 그 옆에 오른쪽이 누군지가 더 궁금한데. 명계남 씨? 이 사진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어머니인가요? 비키 씨? 진짜 닮았어. 비키 씨? 예, 아 만리 장성에서 찍었어요. 아, 예, 우리는 여행했어요. 웬일이에요? 아 어머니가 대단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가 봐요. 아. 예, 우리 어머니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성격 아주 같아요. 우리는 아 정말 흥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둘이 말하면 큰 소리로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는 아 싸우는 줄 알아요. 아. 예,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아. 씨가 여기 화장 안 하는 안 모습 안 하는 아니, 모습이에요. 자기 사진을 찍어서 나오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한 2년 반 전에 한국에 놀러 오셨거든요. 이거 촌철이잖아요. 보시다시피. 아. 네. 피난도 있을 때 거기 유학 간 한국 친구들 가끔 우리 집에 놀러 가는데 다들 우리 엄마 보고 뭐 한국 엄마 같다고 그래요. 네. 이제 뭐 정도 많고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자 다음 사진입니다. 예쁘다. 자, 이 사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미인이시다, 어머니가. 진짜 미인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사유리 씨 아니에요, 사유리 씨? 나? 의외로 사유리 씨일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어, 사유리 씨 엄마예요? 어, 거짓말. 자, 누구의 어머니인가요? 진짜 씨. 그래, 어, 눈매가 달라요. 몽골에서 우리 엄마 진짜 미인이야. 네. 혹시 엄마도 말투가 졸자야 씨랑 똑같으세요?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네. 너무 뭐 너무 애교 가끔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 아빠한테 막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 우리 신랑 맛있는 거 사와 이렇게. 아~ 예 몽골에 계신 어머님. 아 너무 미인이시네요. 근데 우리 예. 아빠가 못생겼는데. 아. 우리 엄마를 계속 막 쫓아다녀서 고셨거든. 아. 예.